민경래 지점장님과 함께 핑크펭귄 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책 안에 보면 굉장히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최상의 이득을 찾아야 된다. 뭐 최상의 이득은 아니다. 고객이 생각하는 최상의 이득은 뭐냐? 최상의 이득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그런 최상의 이득이라는 걸 해요. 결국 고객도 뭔가 내가 얻는 게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또 나의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이런 서로의 이득에서의 균형 싸움인 것 같은데 민경리 지점장이 생각하기에 고객이 얻는 최상의 이득은 뭐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영업을 하시나요? 제 그분이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지불에 대해서 아까움을 덜 갖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거 운전 생각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운전 생각 이번에 제가 한 거를 갖고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관리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구입해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내가 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객들이 어느 정도 처음에 원가 생각할 때하고, 시간이 지나서 원가 생각할 때하고가 보면, 시간이 돼서 원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우리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배웠어요. 제가 새로운 거를 갈아타려고 할 때, 업종을 바꾸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한번 전화를 쭉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렇게 비싸게 한걸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 그걸 중고로 다시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걸그 돈에다가 보태서 사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네요, 오히려. 아니,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쓰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쓰지 않았을 때는 그걸 다시 팔아주고 다른 걸로 바꿔주는. 중고로 팔아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잘하죠. 이걸 중고로 팔아줄 테니까 요 돈을 쓰지 마. 요 돈에 보태서 요걸 써야 다시 돼. 한번 왜? 천재십니다. 보통 안 쓰고 있으면 써야지 왜안 써라고 닥달하는데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그돈 쓰지 마 하고 보태갖고 또 사게 만드는. 어차피 관리해야 되니까 건강해져야 돼. 야! 역시 그 괜히 1등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판 물건을 또 팔아주기까지 하는 신뢰를 쌓는 거죠. 내가 그만큼 책임을 진다라는 그래서 책임감 지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리 여기 매장에 그 제품을 취급을 안 하려다가 그 제품을 취급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왜 팔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필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중고 하고 보상 판매래요. 그쵸? 어차피 새로운 사람 찾는 것보다 익숙한 사람 찾고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역시 하나 또한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워야 돼요. 영업하는 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 배워야 되죠. 기존에 성공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와 그다음에 또 책을 통해서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 내가 응용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또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우리 많은 영업인들에게 이런 노하우와 또 이론적인 부분들, 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휴먼 터치라는 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책은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재구매와 또 팬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책인데, 우리 민경래 지점장님 바쁘시지만 그 책을 좀 읽어주시고 저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는 고객 관리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움직여줄게 영업의 신과 함께